너무 감동받으면 안 돼? 아빠 감동만 우는데? 응? 읽을게. 아빠, 아직도 날 공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 아빠.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는 우리 아빠.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잖아. 아빠에게서 참 많이 배운 것 같아. 감사해. 세상을 따뜻하게 볼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줘서 감사해. 항상 긍정적일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줘서 감사해.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길러줘서 감사해. 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줘서 감사해. 그리고 아빠, 내 걱정은 하지 마. 아빠 딸 되게 잘하고 있어. 아빠 딸 생각보다 되게 강해. 난 아빠가 우리 아빠인 게 자랑스러워. 앞으로 더 열심히 아빠를 닮아갈게. 아빠를 많이 존경해. 딸 희연 올림. 응고. 어, 얘나. 잘 쓰지? 아이고. 아빠 검사 알아야 돼? 알았어.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지? 건강. 건강. 근데 너무 튼튼해. 너무 튼튼해. 아빠를 내가 닮았어. 좀 연약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튼튼해. 에이, 그것도 복인 줄 알아. 그러니까. 그럼 사람이 건강이 최고야. 오늘 너무 고맙고 그래. 바쁜데 와중에 와서 아빠한테 음식도 해주고. 아빠 근데 맛있었지 진짜로. 아빠한테 이렇게 좋은 시간도 내주고. 아, 오늘은 내가 딸 키운 보람이 좀 있네. 이것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이 맞겠지만, 하여튼 너 하고 있는 일에 행복을 좀 느끼. 알았지? 아빠는 그거면 됐대. 나 되게 행복해. 다른 거 하나도 안 바래. 안녕. 딸 사랑해.